배우시면 좋은 게 마인드맵 프로그램이 있거든요. 그 디지털 마인드맵 프로그램 중에 이 싱크와이즈가 제일 좋아요. 그래서 저는 수업을 들으면서 다 매핑을 해요. 이렇게. 그러면은 수업 듣고 나서 전체 구조가 보이고 네, 이런 식으로. 그다음에 그 우리 뭐 마스터님들이나 뭐 정리적 수업 들으면 PDF나 PPT 파일 올렸잖아요. 그날 가서 바로 출력을 해버려요. 출력형 인간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. 그럼 컴퓨터 파일 저장해놓고 봐요, 안 봐요? 안 봐요. 출력해가지고 딱, 근데 출력할 때 한 장의 양이 많으면 잘 안 보게 되기 때문에 항상 저는 매핑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 페이지에 16장 인쇄되게끔 전체를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. 조감적 사고. 그러니까 시각화를 하는데 조감적 사고를 하는 거예요. 전체를 보면요.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, 이것도. 그냥 한 장씩 있으면 전체를 보기 어려운데 전체를 펼쳐놓고 보는 거죠. 이거 정리적 수업 들으신 분들 다 나눠져 있잖아요. A4로 해버려야 되구나. A4로 해서 16장으로 인쇄하면 이렇게 하면 어차피 내용들이 다 들어와지니까 딱 보여지죠. 뭐 이런 것들 자료 공유해주는 것들은 뭐 독서 리더 과정 때 공유해준 자료들 전 다 출력해가지고 이거를 PPT에만 저장해놓는 사람이랑 D드라이브나 C드라이브에 저장만 해놓는 사람이랑 이렇게 보는 사람이랑 다르겠죠. 네, 제가 뭐 강의 듣는 내용들 요즘 유튜브 강의 듣고 있는데 네, 저는 유튜브 이제 크리에이터가 돼가지고